자, 설탕물에 딸기를 섞어 먹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암 환자는 당이라 그러면 다들 긴장하시죠? 예, 암세포는 당을 좋아해. 그래서 암 환자들은 뭐 설탕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을 제한하죠. 심지어는 꿀이라고 할지라도. 예, 올리고당도 현저하게 제한하는데 설탕물에 딸기를 섞어 먹었더니 놀라운 일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자, 미국에서는 설탕 속에 과당과 고과당 옥수수 시럽, 여기 보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간을 상하게 하는데, 마치 어떻게 상하게 하냐면, 취하지는 않는 알코올이 간을 상하게 하는데 취하지는 않는, 취하지 않게 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설탕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코올이 간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과당이 간을 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되는 당이 있어요. 예, 그게 뭘까요? 자, 과일 속의 과당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정제돼서 만든 상업용 과당 섭취가 간 기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원인과 연관되어 있는데, 설탕이나 조청에 들어있는 과당이 간 기능 외에도 고혈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잘하시고 이제 저지방 채식단으로 식사 잘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달달한 디저트 하나가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 끊으셨는데 디저트를 못 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기의 범인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7배 이상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게 이 설탕당은 간 기능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도 혈압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자연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을 못 먹게 해요. 예, 그래서 과일을 안 드십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사이비 과학이라고 할까요? 유사 과학이라고 할까요? 자, 설탕의 과당과 과일 속의 과당 모두를 제한한 사람과 설탕 속의 과당만을 제한한 사람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이게 이 설탕을 이게 낮게 한 섭취하게 한 방법과 모더레이트, 약간 중증도로 천연 과당을 조금 많이 먹인, 그 적당히 먹인 것과 이제 설탕당을 적게, 아주 적게 먹였을 때이 통계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자, 체중이 어떤 게더 감소하냐면 설탕을 조금 먹은 것과 과일 속의 과당을 조금 더 많이 먹었을 때 어떤 경우에 이 체중이 더덜 나갈까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까요? 설탕을 조금만 먹은 거? 아니면 과일을 적당히 먹은 거? 현저하게 마이너스 2.94,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2.18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모더레이트 아주 천연 과당을 먹었을 때는 마이너스 4.07. 두배 이상 체중이 감소되는 거 보이시죠? 피밸류가 0.001입니다. 얼마나 유의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설탕의 과당과 과일 속의 과당 모두를 제한한 사람과 설탕 속의 과당만을 제한한 사람을 보니까 과일 속의 과당을 적당하게 먹은 사람들이 체중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통계 데이터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 주스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과일과 설탕물을 같이 먹느냐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과당의 해로운 영향은 상업용 과당, 즉 정제돼서 만든 설탕 속의 과당과 조청의 과당일 때만 발생하고, 생과일 속의 과당은 당 수치를, 인슐린 상승을 올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현상은 과일 속의 섬유질을 포함한 여러 영양소들과 항산화제의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만일 사람들에게 한 잔의 물에다가요, 한 잔에다가 설탕 세 스푼을 탔어요. 그러면 소다캔 하나에, 여러분들이 음료수 한 캔에 설탕이 세 숟갈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한 시간 안에 혈당이 아주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설탕물 한 컵을 드시면, 세 숟갈 들어간 물한 컵을 드시면.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막 분비가 되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저혈당 현상, 오히려 저혈당 현상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굶은 것과 같이 우리 선생님이 처음으로 지금 저녁을 안 드시더니 저혈당이 막 오시는 모양이에요. 후들후들거리고, 그럴 때 여러분 뭐 드셔야 돼요? 저혈당 오실 때. 예, 미네랄 주세요라는 신호라고 공부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네랄 드시면 되는데, 요럴 때 저혈당 현상이 올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설탕물에 딸기를 섞어 먹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설탕물만 해도 지금 무시무시한데, 거기다가 딸기까지, 과당까지는 딸기까지 섞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혈당이 막 치솟겠죠? 그럴 것 같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딸기 속에도 이 설탕 과당이 들어있어서 이미 3스푼의 설탕도 지금 지나친데, 거기다가 딸기까지 넣었으니 얼마나 이 당분이 많습니까? 그러니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유발될까? 자, 그런데 역전시키는 현상이 옵니다. 혈당이 더 오르지 않고 그 후에 일어나는 저혈당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혈당이 상승되었다가 인슐린 분비가 과해 일어나는 저혈당 현상이 급격히 오히려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피 속에 유리지방산도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탕물만 먹였을 때와 설탕물에다가 딸기를 넣었을 때 오히려 이게 억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설탕물, 요거 검은 삼각표, 가장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다가 확 혈당이 떨어지는 거. 요게 뭐냐면 설탕물만 먹었을 때입니다. 설탕물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현저하게 저혈당으로 확 떨어집니다. 설탕물만 먹었을 때는. 자, 그런데 베리 종류들, 딸기 종류의 과일을 먹었을 때입니다. 요두 개는. 베리 종류를 먹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혈당도 현저하게 오르지 않으면서 요런 혈중 지방산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이제 지금 데이터들 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세모표는 혈당이 뭡니까? 지금 이제 유리지방산 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베리 종류, 딸기 종류를 같이 먹었더니 올라가지 않아요. 유리지방산도. 자, 이런 현상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설탕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치솟았다가 확 떨어지는데 그 심각한 설탕물에다가 딸기를 넣었더니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혈당이 치솟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닥으로 저혈당 증세도 너무 다운되지 않으면서 이런 증상이 왜 오는지 딸기 속에 어떤 성분, 섬유질을 포함한 어떤 성분이 그냥 설탕물을 마시는 것보다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을 길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딸기 속에 있는 수용성 섬유질이 장에서 설탕을, 당분을 서서히 흡수하게 해서 확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도 재밌습니다. 딸기 향을 내는 주스. 우리 왜 카페 같은 데 가면 딸기 주스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설탕물이죠. 자, 요런 설탕물, 딸기 주스, 설탕물과 자, 이거 쉽게 그냥 딸기 주스지만 설탕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딸기에서 섬유질을 뺀 딸기 주스를 가지고 반복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설탕물만 들어간 딸기 주스를 먹었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19, 15분에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설탕물에다가 딸기를 넣습니다. 딸기를 부분 잘라서 넣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상승도가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게 현저하게 감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설탕물일지라도 그 설탕물에다가 거기다가 또 당분이 높은 딸기를 넣는데 혈당이 확 치솟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혈당 증세도 오지 않고 반면에 딸기 주스는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겠죠. 이거야 당연히 자연당이니까. 자, 이 실험 결과는 섬유질만이 아닌 다른 식물성 영양소들이 과일 속의 각종 파이토케미칼이나 펙틴 성분이나 플라보노이드나 여러 가지 이로운 현상들이 있어서 섬유질 외에 이러한 파이토케미칼과 같은 식물성 영양소들이 장에서 설탕이 아주 급속하게 흡수되는 것을 느리게 작용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와 같이 딸기에 있는 섬유질과 식물성 영양소들이 장 표피의 세포로 해서 설탕 흡수를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으로 원인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설탕물에다가 딸기를 더하면 혈당이 확 치솟을까요? 고혈당 음식으로 인한 고혈증 인슐린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딸기 주스를 시켰는데 설탕물만 나오면 딸기 좀 잘라달라고 하시든가 거기다가 딸기를 몇 조각 드시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생과일 주스 그냥 갈아서 시럽 넣지 않은 걸 드시면 더 좋겠고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마지막으로 흰빵을 드실 때 인슐린 스파이크가 치솟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설탕을 드실 때나 흰빵을 드실 때 인슐린 스파이크가 치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보세요.
이 도표는 흰빵을 먹으면 2시간 안에 혈중에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흰빵을 그냥 먹을 때와 딸기와 같이 베리 종류와 같이 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더 높아졌을까요? 인슐린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같이 먹었더니? 흰빵하고 딸기를 먹었더니. 우리 예상 왜죠? 흰빵도 지금 계속 인슐린 스파이크를 올릴 텐데 딸기도 과당이 있는데. 자, 인슐린이 딸기를 더해서 먹어서 설탕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인슐린이 더 적게 서서히 분비돼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해서 인슐린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금해야 할까요? 금하지 말아야 할까요? 금해야 합니다. 언제? 언제?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드시면 당이 확 치솟아요. 인슐린 스파이크가 있지만 과일은 어떻게 드시느냐?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거나 하늘마을에서처럼 저녁은 과일 식사로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과일을 드시고 싶다 할 때 과일과 과일과 채소과 과일이 있습니다. 예, 밭에서 나는 애들은 주로 채소과 과일은 식사와 더불어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나는 사과, 또 배, 이런 애들, 포도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과일과 과일들은 어떻게 드시냐면 먼저 식사하기 전에 먼저 드시거나 예, 아니면 단독으로 드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일을 어떻게 드시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한 가지도 아니고 사과, 딸기, 배, 바나나 뭐 저 손님들 오시면 특별히 또 풍성하게 그렇게 내니까 손님들이 속으로 말을 못하고 방구가 뿡뿡뿡뿡 막 치솟아서 화장실 어디에요? 그러고 화장실 가서 실례를 한번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특별히 오렌지하고 바나나 먹으면 대골대골 굴릅니다. 약간 미운 분 있으면 오렌지하고 딸기, 저 바나나를 같이 내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저 남편 죽이는 열 가지 방법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과일을 먹는 방법을 올바로 아시는 게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컴퓨터 교육, 피아노 교육보다 중요한 게 내 생명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과일을 금해야 될까요? 금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충분히 드셔도 되지만 밥 먹고 나서 특별히 흰쌀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요. 당뇨병의 범인으로 과일이 지목을 받는다고 많은 이제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당뇨병을 올리는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범인은 과일이 아니고 흰쌀인데 탄수화물이 범인인데 과일이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일은 디저트로 드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피타이저로 먼저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1시간 안에 드시는 건 간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식사와 더불어서 계속 과일을 드시고 싶다. 딸기, 채소과 과일들은 같이 드셔도 돼요. 도마도 같이 드셔도 됩니다. 파인애플도 나무에서 나는데 유일하게 얘는 식사와 더불어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너무 단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지만 과당으로 이 과일 속의 과당은 달라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당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만 천연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절대로 이 만약에 수치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금세 떨어집니다.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도 드실 수 있는 당이 있는데 그것은 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식후에 밥 먹고 나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단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면 좋고 영양소가 많고 섬유질이 있는 과일을 적당량 먹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오늘 이제 흰빵으로 결과를 봤는데 흰 밀가루 팬케이크를 만들어 드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통밀빵이나 오트밀빵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인내력이 있고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는데 부득이하게 흰빵을 먹는다 그러면 뭐하고 같이 드시라고요? 과일과 같이 드시라고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팬케이크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치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나쁘고? 잃었고. 자, 설탕이나 조청에 들어있는 과당은? 현명하시네. 짧은 걸로 가시네요,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얼마나 지금 과당이, 과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표 보세요. 자, 화이트브레드, 흰빵. 흰빵을 먹을 때 인슐린이 이게 얼마나 치솟고 확 떨어져요. 절단이 오죠. 그런데 베리겔 종류하고 같이 먹었더니 현저하게 오르지도 않고 현저하게 떨어지도 않는 절단 증세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계 도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십니까? 저만 재밌나? 예,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이런 많은 통계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셨고, 여러분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마을에 오셔서 지금 일주일, 2주 만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기가 되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런 건강의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마을에 오셔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어도다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은 씨 뿌리는 것. 듣는 것은 씨 뿌리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의 지혜를 들으시면서 생명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자, 그런데 이 건강의 지혜를 듣기만 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가시밭길, 돌밭길이 아니라, 그 건강의 지혜를 무엇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자,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는 다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를 실천하는 것은? 그 씨앗을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건강에 씨앗뿐만 아니라 햄부씨, 아마씨 드시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 아우스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혜인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겉돌기만 했던 좋은 말들, 이제는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용서와 기도의 일을 조금씩 미루는 동안 세월은 저만치 비켜가고 어느새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늘마을에 오셔서 얼마 전에 어떤 환우분들은 동생이 왔는데 30분 뒤에 형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서먹서먹하신 분들 종종 있으세요. 예, 그런데 혹시 우리 형제들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일들을 좀 1년 뒤에, 2년 뒤에 미루지 마시고, 예. 정말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 있죠. 이런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타성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한없이 뜨겁고 순수했던 우리의 첫 열정을 새롭게, 새롭게 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지금 평생 왼수에 잠자는 모습을 보면 다시 살고 싶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자기는 이해 못할 것 같은데 핸드폰에 남편 그 닉네임에 사랑하는 우리 자기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자기라고 써놓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30년, 40년 이 평생 왼수라고 같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아, 내 인생이 내 청춘 돌리도 하시면서 다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You so young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비결 배우셨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되기를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세포가 진짜로 뒤집어져요. 옛 세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으셔야 돼요? 세포대에 담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건강의 새로운 교훈을 지금 들으셨으면 새로운 몸에다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몸과 마음에. 보고, 듣고, 말하는 일, 정을 나누는 일에도 정성이 부족해서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 그쵸? 여러분 다 병이 있으시죠? 위암, 간암, 고혈압, 당뇨병뿐만 아니라 외로운 병들이 다들 있으시죠? 가까운 가족끼리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잘못해서 부끄러운 일이 많더라도 어둠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지 말고 밝은 태양 속에 바로 설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길 위에 푸른 신호등처럼 희망이 우리를 손짓하고 성당의 종소리처럼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는 이러한 매일매일 새로운 날.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하루는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하루 더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하루는 우리는 그냥저냥 지나가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어제 눈을 감은 분들이 그렇게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소중한 하루입니다. 자, 아침의 사람으로 먼 길을 가야 할 우리 모두, 자, 다시, 다 함께 같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